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인이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증명회장이 황혼전 시련으로 등장했고 공격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되어 모든 플레이어가 증명회장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몇 가지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14시즌에는 에이다원이 탑으로 돌아오면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변경사항이 다른 상인들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에이다원은 형상 변화 시스템과 방어구 관련 아이템 및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일반 방어구 개조부품 1개와 비충전과 같은 전투 스타일 방어구 개조부품을 무작위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매주 종류와 능력치가 무작위로 선택된 월드드라플에 있는 방어구 세트 1개를 판매할 것이며 벤시와 같이 방어구 업그레이드 재료 또한 판매할 것입니다. 에이다원이 방어구를 책임지면서 벤시 사사는 방어구 개조부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판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드드라플에 있는 물리, 에너지, 파워 각 2개씩 총 6개를 무작위 특성으로 판매합니다. 이제 주간 초기화 시 벤시를 찾아가면 자신이 원하던 무기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화력 팀원이 전부 죽고 혼자 남았을 때 발동하는 기민함과 무한한 슬픔과 같은 특성을 숙련자 무기의 고유 보너스 특성으로 추가해달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며 이런 이유로 14시즌에서는 시험과 황혼전 무기의 숙련자 버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4시즌에 새로 획득한 무기에만 적용됩니다. 황혼전 숙련자 무기에 달린 무한한 슬픔은 영구적으로 플러스 30 탄창이 부여됩니다. 이 특성은 무작위 특성 왼쪽에 탑재되며 랜덤 특성과 바꾸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시리스의 시험 무기에 달린 기미남은 재장전에 영구적으로 플러스 20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 특성은 무작위 특성 오른쪽에 탑재되어 랜덤 특성과 바꾸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주 4월 8일 목요일 2시에는 다시 한번 심층 분석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예지 던전을 플레이할 예정이며 해당 날짜에 트위치나 유튜브 번지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개발팀에게 질문이 있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이야기해주세요. 증명회장 공격전이 황혼전에 추가되었고 3월 31일부터 선봉대 공격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되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력에 빛의 저편과 시즌 패스가 필요함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혼란은 야기했습니다.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황혼전과 그렇지 않은 황혼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수호자대회 고스트위치의 문제점은 지난번에 해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걸장된 라이벌 수호자 고스트위치를 수집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고스트위치 슬롯이 가득 찬 경우 우편 담당자에게 전송됩니다. 빛의 저편부터 무결점 던전 보상은 이제 화력팀원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화력팀원으로 무결점을 완료하려고 한다면 모든 화력팀원이 던전에서 죽지 않아야 합니다. 교차 저장은 플랫폼 간 캐릭터나 계정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정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옮기는 방법은 없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진 문제사항, 예지에서 플레이어가 계속 전기장 벽 속에서 재생성되어 갇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증명회장 공격전에서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플랫폼 아래 갇힐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명수배범 아르카디에의 노래 현상금을 거미에게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부 아라스의 탐욕 사라스가 몰락자 보행 탱크로 잘못 표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워럭의 균열 위에서 소원 종결자를 사용하면 벽을 통과하여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 등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